다음 소식입니다. 의료비로 한 해 500만 원 넘게 쓰는 국민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결정했지만 수십만 원 하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현재 MRI는 암과 뇌혈관 질환 진단에만 딱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 부담 크죠.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앞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RI와 초음파, 로봇술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가 대상입니다. 일반 진료비의 두 배 가까운 대학병원의 일명 특진비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또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2, 3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부터는 1인실도 중증호흡기 질환자나 산모의 경우 일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병원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개 병상으로 4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혜택은 더 강화하고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액을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